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드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BGM 디칸인데, 오늘은 스펙터를 시간에 상점에서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제가 무려 한 10만 코인을 써서 뽑은 게 스펙터 1000대 이상을 뽑았습니다. 대략 1007대인가 1006대인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스펙터들을 싹 다 한번 갈아서 레전드 파츠 10짜리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 페이지를 내려보면 끝도 없어요, 진짜. 계속 내려갑니다. 뭐 페이지가 끝도 없습니다, 진짜. 계속 스펙터. 엄청납니다. 이 페이지가 뭐 계속 내려도 스펙터예요. 거의 한 100페이지가 넘게 있습니다. 이 스펙터 1000대 이상 있는 이 차들을 오늘 한번 갈아서 레전드 파츠 10짜리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일 높은 게 엔진 8짜리 두 개 있고요, 레전드. 바퀴 8짜리 세 개. 핸들 9짜리 4개, 부서 9짜리 2개가 있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 아직 10짜리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10짜리를 지금부터 도전해볼까 합니다. 자, 10짜리 뜨기 기원하면서 갈아보겠습니다. 렛츠고! 1000대 갑니다! 네, 일단 여기서는 소득이 없습니다. 네. 10! 두 번째 도전 실패. 자, 세 번째 갑니다. 가자이! 아, 8. 아, 씨. 10도 안 뜨나, 10. 아, 세 번째 시도도 일단 실패고, 그래도 8짜리 한 개를 건졌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결과에서 일단 7 이상 중에서 8짜리 하나 건졌죠. 맞죠? 무조건 7, 8, 90까지만 취급할 겁니다. 이번은 망이네요. 택형은 레전드 파츠 10짜리 5개 이상 뜨면은 1분 오픈 어떠냐고? 그럴 일 없으니까, 알겠어, 콜. 이 다 가는 동안 레전드 파츠 10짜리 뜨면 축하 기념으로 1분 오픈 동원 좀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10뜰때 됐어, 나는 진짜 이제. 아. 10! 아, 핸들 7짜리 한 개 건졌습니다. 전 7 이상만 체크합니다. 자, 첫 스타트 5였습니다. 망. 망이네요. 와, 1 뭐야? 레전드 파츠 10 뜨면 500개라고요? 그러면 10짜리 10번 뜨면 100이상입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10짜리 과연. 레전드 파츠 아직 10짜리 안 떴어요. 엔진 9짜리 하나 떴네요. 자, 현재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뽑은 것들 이렇게 뽑았어요, 현재. 아시겠죠? 10 가자! 10 가자! 1, 6, 4, 6, 6, 4, 3, 망. 와, 근데 씨, 너무 안 준다. 바퀴 7짜리 하나 떴고요. 가자. 8! 아, 씨. 와, 10짜리 존나 안 떴네. 엔진만 존나 뜨고 있어. 8짜리 3개 떴네, 벌써. 핸들 9. 아, 10짜리 진짜 안 된다. 일단 핸들 9. 자, 현재 엔진 8, 8, 9, 8 이렇게 뽑았고, 바퀴는 7, 7짜리 두 개 뽑았고, 핸들은 7짜리, 9짜리 한 개 뽑았고요. 6, 8, 핸들 8짜리 하나 던졌고, 10짜리
7짜리 진짜 아픈다. 와, 엔진 7짜리. 이건 10될 것 같은 인지. 안 되나요? 응, 아니야. 와, 근데 10짜리 뭐가 제일 처음으로 뜰까? 그게 궁금해. 보서 7짜리 하나 떴네, 이제. 가보자. 자, 다시. 자, 본계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결과가 없습니다. 저는 7 이상만 체크할 거고, 6부터는 다 버릴 거라서. 코도마사나이님 결승전 30개의 룸렛 결과는 은광이야 빵빵과. 아이, 부대님 스킵이요. 10! 아, 존나게 힘드네. 코도마사나이님 결승전 아니죠? 야, 이거 10짜리 뜨긴 뜨냐, 이거? 너무 안 뜨는데. 아니, 그럼 고파츠 왜 이렇게 안 뜨냐? 7! 아. 와, 10짜리 왜 이렇게 안 뜨냐? 아, 씨. 짜증나네. 나 시간의 상점 진짜 개고생해서 이렇게 뽑았더니. 아, 엔진 7. 코도마사나이님 결승전 30개 룸렛 결과는 평생곰의 응 아니야. 아, 너무 안 뜬다. 스펙도 몇 개 남았지 이제? 60. 62페이지. 와, 8짜리. 아, 10짜리 좀 떨어 이제. 7. 엔진 7짜리랑 핸들 8짜리. 뜨지가 않는다. 바퀴 8! 잠깐만! 바퀴 8! 잠깐만! 아! 아! 힘들고! 짜리 천만 된다. 엔진 9도 떴습니다. 엔진 9, 핸들 9. 이번엔 그래도 9짜리 두 개 떴어요. 제가 떠라. 와, 진짜 안 떴네. 아, 진짜 짜증난다, 진짜. 스트레스. 아, 진짜 이러고 바로 지금 딱 10짜리 뜨면 대박이네.
나가서 뜨자, 시골에. 아, 야, 존나 떴다, 이거. 10짜리 하나 더 떠보자. 아우, 부스터 8 드디어 떴고요. 자, 현재 지금 파츠가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많아요. 레전드 엔진 9짜리 2개, 8짜리 8개, 7짜리 6개. 바퀴 10짜리 1개, 8짜리 4개, 9짜리는 없습니다. 7짜리 4개. 핸들 9짜리 6개, 8짜리 3개, 7짜리 7개. 부서 9짜리 2개, 8짜리 8개, 7짜리 5개. 뭔가 뜰 것 같은데. 부서 9짜리 안 떴고요. 부서 9짜리. 10짜리 하나 더 뜨자. 깔끔하게. 7 하나 건졌고. 님 파츠 가는 거만 한 시간째 하고 있어, 얘들아. 미쳤다. 피토브 좀 고생 많이 하겠다, 이거. 편집 하는데. 야, 차, 이거 파츠 가는 거만 나는 한 시간 걸려. 무슨 한 시간 넘게 갈고 있어, 지금. 한 시간 넘게 지금 이거 하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가는 것도 진짜 일이다. 또 떴어. 와! 씨발, 바퀴 또 떴어. 10짜리 두 개. 와, 이거 또 뜰 것 같아, 왠지. 자, 바퀴 10짜리 2개 뽑았습니다. 바퀴 10짜리 2개고 엔진 8, 엔진 10, 부서 10. 10 각이다, 이거. 아, 엔진이나 핸들이나 부스터 중에서 10짜리 하나만 더 떴으면 좋겠는데, 나온 거에서. 스펙터 좀 달아주세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게. 화장실 좀 갔다 오게. 바빠요. 오늘부터 다시 또 모아야지. 10! 엔진 10! 아, 이제 다 갈았다, 거의. 힘들었다. 7. 와, 다 갈았네, 이제. 라스트 한 두 번 나왔네. 자, 여기서 이제 스펙터 남은 건 놔두고, 여러분들. 이제 스펙터 거의 다 갈았거든요. 45대 나온 거는 남겨놓자. 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걸고 남겨놓자. 오케이. 찐맛 가자, 찐맛. 아, 10짜리, 엔진 10짜리 딱 떨어졌으면 좋겠네. 아, 일단 힘드네, 힘들어. 진짜 찐맛. 찐맛 할게요, 이거. 와, 부서 2짜리 무슨. 야, 이것만 갈아도, 2짜리 이것만 갈아도 파츠 조각 몇 개 주냐? 24,400개. 자, 오늘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뽑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레전드 스펙터 1000대 갈았는데, 7 이상만 뽑은 것들이 엔진 스펙터 뽑았고요. 바퀴 이런 식으로. 바퀴가 10짜리가 두 개 떴어요. 나머지는 10짜리 안 떴고요. 핸들 이렇게 떴고. 그러니까 99까지 가능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유바 몰라, 이제 안 몰라고. 아, 스펙터 보고 힘드네, 얘들아. 천대 씨 하지 말자 그냥. 아, 이거 힘들다, 얘들아. 나 그냥 손 뗄란다, 이제. 아, 스펙터 이거 더. 아, 지금 뭐 하루 종일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 좀 솔직히. Let me hear you say, oh, oh, oh.